대한민국엔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우리가 좋아하는 매장은 코스트코, 트레이더슨, 노브랜드, 그리고 또 다이소가 있습니다. 자, 비도 부실부실 오고 사소한 고민도 많잖아요, 우리? 우리 사소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다이소에 오늘 출장을 왔습니다요. 여러분 같이 가볼까요? 믿고 보는 야매주부의 쇼핑 리뷰 채널, 오늘은 다이소입니다. 요즘 저의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겠습니다. 저의 사소한 고민은 신발입니다. 저는 신발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빨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신발을 사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 걸 팔더군요. 신발을 빨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 깨끗해질 수 있다 라는 말을 믿고 덜컥 사왔습니다. 제가 1,000원 정도는 과감하게 쓰는 남자거든요. 오호, 1,000원의 행복이 이런 건가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쓱쓱 한두 번 문질렀더니 새 신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무만 깨끗해집니다. 1,000원 안 됩니다. 에이, 이런 씨.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화만 신고 다니려고요. 야릇하고 매력적인 야매주부. 두 번째 소소한 고민은 하수구가 자주 막힌다는 문제입니다. 뚫어뻥으로 뚫어보고 베이킹소다로 뚫어보고 별짓 다 해보는데, 그런데 매번 막히고 나서 뚫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넣었다가 바로 뺐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일주일 있다가 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 이제는 하수구 막힐 일이 없습니다. 참, 사람들 머리 좋아요. 강아지 목욕시키는 브러쉬를 발견했습니다. 샴푸를 여기다 넣고 저는 하는 건가? 지난번에는 이런 것만 봤는데, 이거 저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서 1,000원이네요. 사실 강아지를 목욕시킬 때 샴푸를 엄청 쓰게 되잖아요.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은 모르나? 샴푸를 등에 부어놓고 시작을 하면 배나 발을 할 때는 또 붓고 또 붓고 해서 샴푸를 내가 너무 쓰나 하는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죠. 앞으로 요걸 사용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아지가 없으신 분은 그냥 본인이 사용하세요. 야매주부. 밖에서도 당당한 헤어 볼륨. 이거 밖에 하고 나가도 모르는 까만색이어가지고 모른다 이거지. 까만색이어서? 뭐 중고등학생들은 일부러 저걸 하고 다니더라고. 이거는 열기를 넣어가지고 USB로 열을 넣어가지고 고데 같은 느낌으로 하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고른 거는 여기다가 드라이를 하면은 요 밑에 알루미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열전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루미늄이 이렇게 돼 있는 드라이는 여기다가 헤어드라이 그 열을 씌우고 한참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뿌리가 잘 살아. 맨날 사야지 사야지 그러면서 안 사집니다요. 손가락 비면은 요거 하나만 고무장갑을 끼는 거지. 손가락 하나만 고무장갑을 끼는 건데 요게 꼭 필요하더라고. 우리 집에다가 이거 해놓을까? 애완동물 줄 건지 내 방에다가?
집 근처에는 다이소가 없어 하시는 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쇼핑 앱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은 오늘 바로 갈게. 당일 배송. 핸드폰에서 앱을 받으면 재미있는 다이소 제품 얼마든지 골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이소는 한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일본 거라고 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다이소가 일본 기업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엄연한 한국 브랜드입니다. 초창기 일본 다이소를 벤치마킹하고 일본 다이소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 본사는 100% 한국 직원이고 사장, 임원, 간부 모두 한국인입니다. 먼저 외국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외국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외국 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을 외국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다이소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700개가 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유튜버들이 오히려 한국 다이소를 소개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30%의 이익금을 챙겨가는 것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70%의 이익금이 한국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곳 다이소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아들, 딸들 다 매국노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도 55%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수의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이야기할 때 저거는 미국 기업이야, 외국인 기업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자동차 거기에 일본 부품이 일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다이소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과 완전히 결별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다이소의 주식을 한국인이 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돈 받고 하는 PPL 광고도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며 다이소를 두둔하는 걸까요? 다시 다이소 어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이소가 살기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 워낙 물건이 많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느긋하게 보니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재밌네요. 근데 이게 또 돈 쓰는 구신이지. 아, 이거 소개드렸더니 또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할 것 같으네. 그러거나 말거나 끝내겠습니다. 끝!